버블리들 왔어? 있잖아, 버블리들은 캠핑 해봤어? 난 오늘 처음 해봤어. 엄청 재밌더라. 오늘만 특별히 부모님께 허락받고 학교 운동장에서 캠핑을 했어. 그린이 별을 처음 본다고 했었는데 진짜야? 그럼 진짜야. 인어공주들은 밤에 나갈 수도 없고 바닷속에서는 하늘이 안 보이니까. 별은커녕 별이 빛처럼 쏟아진다는 유성우는 더욱이 처음이지. 우리도 기대했지만 그린은 엄청 설레하더라고. 아마 니리 혼자 책으로 공부하고 와서 엄청 기대됐나 봐.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그럼 모닥불도 처음이겠네. 아, 맞아, 모닥불. 응, 처음이야. 다 같이 불 피우고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던걸. 인디고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나도 오해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캄캄한 밤에 오손도손 모여있으니 더 친해진 기분이 들더라고. 자꾸 비밀 얘기도 하고 싶고. 왜 캠핑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캠핑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서운 얘기라는 것도. 있지, 저번에 버블리들이 바닷속 괴담을 좋아해줘서 이번엔 학교 괴담으로 준비해봤어. 그린이 들려주는 오싹오싹 학교 괴담. 블루다 스쿨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괴담이 있어. 폭풍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 아이의 빨간 우산이 불어온 돌풍 때문에 학교 옥상으로 날아가 버렸대. 아이는 아끼던 우산을 찾으러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난간에 걸린 우산을 조심스레 빼는 중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그만 아이는 우산과 함께 거꾸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후 사라졌대. 아이가 사라지고 난 뒤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폭풍이 부는 날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쿵쿵쿵 소리와 함께 귀신이 나타난다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 그날도 폭풍이 불어오는 날이었는데 한 아이가 늦게까지 있을 때였어. 멀리서 쿵쿵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이는 발표 준비를 빨리 끝내기 위해 집중했지. 발표 준비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밖에는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지. 어? 비 오네. 우산도 없는데. 우산이 없어 걱정하던 아이는 마침 교실 구석에 있는 빨간 우산을 발견했지. 다행이다. 오늘만 빌려가도 되겠지? 우산을 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중 쿵쿵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걸 알게 됐어. 옆 교실 문이 열리고. 여기 있나? 없네. 음산한 목소리로 무언가 찾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 그제야 쿵쿵 귀신 소문이 생각난 아이는 무서움에 조용히 나와 교실 옆 화장실에 숨었어. 여기 있나? 없네. 아이의 교실까지 무언가 찾는 것 같던 귀신이 쿵쿵쿵 화장실까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옆 칸이 하나씩 열리고.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쿵쿵쿵쿵 드디어 아이가 숨어있는 칸이었어. 두려움에 숨죽이고 우산을 꼭 쥐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혹시 그냥 갔나? 하고 생각한 아이가 발을 보기 위해 조심스레 아래 문틈을 천천히 내려다보는데 내 우산 내놔! 으아! 너무 무서웠지 뭐야! 하지만 친구들이랑 캠핑하며 듣는 무서운 얘기는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라니.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네. 어? 근데 우산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집에 갈 시간이네.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 다음 시간에 봐.